격렬한 충돌이 벌어지고 오전 예배가 끝난 시각. 양측 신도들은 1층과 8층에 각각 나눠 앉아 식사를 합니다. 식사 시간인가 봐요. 네, 식사 시간이요. 2부 예배 끝나고요. 저희 교회가 지하 3층부터 지상 9층까지 있어요. 지금 단 1층밖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뭐 예배하고 뭐 모든 뭐 집회 그리고 식사까지 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측 신도들의 공간은 철저히 차단돼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 보이세요? 몇 층 요거. 아, 거기. 예예. 예, 예. 여기가 엘리베이터 두 개 있는 자리인데요. 저쪽 사람들이 아주 장구가 나서 뭐 우리가 올라가지도 못하거니와. 아, 여기가 지금 어떤 공간이에요? 아니, 여기는 그냥 평소에는 통로였죠. 통로였는데 여기 저쪽에서 이거를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저 2층에서 못 올라가게. 네네, 구조물을. 네. 여기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계단을 가로막은 철제 구조물이 서울교회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건 사실 1층하고 좀 보시기 그런데 차단하기 위해서 여기서 막아놨어요. 여기 셔터가 있잖아요. 셔터가 있고. 셔터 부분을 갖다 저렇게 이제 셔터 내린 상태에서 서로 이제 못 들어오게. 예예. 아, 이렇게 예예. 막아버리셨군요. 예예. 그렇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이고, 이거 보실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정말 이거 하나님 이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나마 조금 보장돼 있는 예배를 그나마 우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조치여가지고 빨리 하나님 이거 풀어주실 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노철 목사가 이종은 목사에 이어 담임 목사를 맡은 것은 2011년. 우러러 비옵기는 교회의 당시 이사회 서울교회 당회가 압도적 지지로 담임 목사직을 위임했습니다. 담임 목사로 재직하면서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너무 참 실망하셨겠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서울교회의 재정 시스템에 관한 어떤 이제 느낌을 받았냐면 이 덩치가 굉장히 큰 교회고 그리고 규모도 뭐 70억에서 80억 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교회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장로님과 또 이제 원로 목사님에게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 이제 이거를 단적인 예로 서울교회의 전자제품은 대부분 LG 제품이었습니다. 컨트롤 박스 보시면 전부 다 LG 거예요. 이것도 꽤 오래된 에어컨이네요. 네네, 이거 뭐 이제 골드스타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도 뭐 이것도 보시면 지금 뭐 그 운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는 사실 없어요. 네. 오래된 에어컨을 또 다시 LG 제품으로 교체하자는 내용의 결제 서류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에어컨을 이제 다 바꾸겠다라고 이제 하는 이제 품위서가 이제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LG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게 왔는데 6,700만 원. 제가 사인만 하면 그 다음 날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아니다. 이거 A회사, B회사, C회사 견적 받아서 우리 교회에 가장 적당한 것을 하는 것이 맞고 이것은 당위를 통과해야 된다. 서울교회의 창립공신인 오정수 장로가 LG전자 총판을 운영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대속의 사랑을 잃는 자에게. 이종윤 초대 담임 목사와 오정수 장로는 서울 충영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 신도들을 이끌고 나와서 서울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 뒤 오 장로는 줄곧 서울교회의 재정리를 맡아왔습니다. 우리 이종현 목사님은 신에 가까우신 분이고 오정수 장로님은 저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교회 일을 보시는 그런 분이고 두 분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분들이다. 오장로랑 특별한 관계고 장로 중에도 오장로는 원로 목사랑 이렇게 독별되지만 나머지 장로들은 뭐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오정수 장로는 박노철 담임 목사와도 잘 지내다가 2015년부터 사이가 틀어졌다고 합니다.
앞장서서 박노철 목사를 모셔온 사람입니다. 예, 가장 말씀하셨어요. 앞장서서. 그리고 가장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분이 성실성이 떨어지고 또한 강단에서 설교가 많다 이야기입니다. 두 편 이상 설교하면 한국교회는 잘못된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교회가 없어요. 한국교회는 대형교회도 원로 목사, 담임 목사가 새벽기도 다 합니다. 이 점점 갭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부 출타가 많습니다. 근데 그 출타의 목적이 뭔지 몰라요. 나가 있으니 설교 준비도 안 되고 내용도 떨어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 이렇게 인터넷만 보면 된다고. 근데 그게 설교 때 안 받는 거예요. 이종윤 목사님은 완전히 이론적이고 성직자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딱딱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 지금 박노철 목사님 말씀 들었을 때는 아, 좀 더 가까이 다가오고 말씀도 쉽고 좀 신선한 분위기가 있어요. 이 와중에 박노철 담임 목사를 지지하던 신도들이 이종윤 초대 담임 목사와 관련된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목사는 600만 원가량의 사례비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례비 외에 또 다른 통장으로 900만 원을 더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종윤 목사님 사례비가 600씩이 나가는데 900씩 홍사모 앞으로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900이 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900이에게 뭐 활동비를 줬다나 뭐 연구비를 줬다나 근데 그렇게 줄 수는 없어요. 오정수 장로를 중심으로 당회의 다수파 장로들은 박노철 담임 목사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며 2016년부터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 예배를 방해하며 축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야유를 퍼붓고 목사님 설교할 때 뭐 집어쳐라 막 그리고 반대한다는 마스크를 X처럼 해가면서 써가지고 그렇게 방해라고 그렇게 방해를 했어요. 아멘 아멘 하고 이쪽은 집어쳐 그러고 막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양분이 돼서 한 성전에서 그게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고요.